이렇게 만든 건 아버지예요. 그러니 너무 억울해 마세요, 아버지. 저한테 하나는 해주고 가셨으니. 그 보셨어요? 피아노 치면서 광기에 진짜 막 봤어요. 그거 봤어요. 네. 봤어요. 아 근데 그거 직접 치신 거예요? 아, 에이, 설마? 진짜? 어? 진짜로? 아니 내가 그걸 봤는데 진짜 치고 맞아. 계시더라고. 작품을 위해서 연습을 하신 거예요, 그거를. 네. 원래는 아예 못 치시는. 네, 아예 그냥 젓가락 행진곡도 초반 정도. 네. 아니 피아노를 원래 그럼 어떻게 배우셨어요? 레슨 선생님 와서 집에? 그분이랑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자주는 못 뵙고 저희 큰언니가 또 칠 줄 알아요. 그래서 제가 영상통화로. 피아노 레슨을 영상통화로? 네, 레슨을. 되게 어려운데 그거? 그래서 엄마나 남편이 이렇게 영상 들어주고 제가 또 부끄럽게도 악보를 못 보거든요. 예. 그래서 뭐 도가 어느 쪽 도야? 다섯 개 위에 도 뭐 이런 식으로 땅, 땅. 땅 이렇게 시작을 했다가 이제 땅땅땅땅 이렇게까지. 이게 가능한 거야 도대체. 야, 나 피아노를 영상통화로 배운다는 건 아예 외우셨구나. 아예 네, 외우셨죠. 딱 거기서부터 고기만 이제. 진짜. 봤어요. 그거 봤어 나도. 봤어요. 피아노를 왜 치게 된지는 아세요? 피아노요? 예. 그 피아노를 치게 된 이유가 이제 음악적으로 견문을 넓히려고. 음악적으로 견문을 넓히려고. 안 봤네. 안 봤어. 야 진짜. 아니 아니야 아니야. 맞아 아니야. 맞아. 이제 음악적으로 견문을 넓히려고. 맞습니다. 아니 맞아. 맞아. 음악적으로 오늘 음악을 네네,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. 피아노를 왜 친 거예요? 피아노를 왜 친 거예요? 피아노 학원 차리시려고. 네네. 아니 그러면 기왕 어쨌든 좀 말 나온 김에 우리 팬들을 위해서라도 그 피아노 좀 기억나시면 한번 어떻게 해요? 좀 이렇게 보여주시면 안 돼요? 굳이 광기는 안 보여주시더라도 네. 네. 피아노만이라도 그냥 생으로 외운 거. 생으로 외운 거. 연습 좀 하고 올 거. 연습 좀 그러면. 아, 여기서 네, 지금 한번 해보세요. 저희 아무것도 관심 안 갖고 있을게요. 그냥. 아, 네, 제가 시간을 안 잡아먹게 하기 위해서 부다닥. 아니 진짜 와 어떻게 이런 피아노도 촬영 때만 봤지. 저는 그냥 그 조그만한 거 빌려가지고 해서. 와 신기하다. 아 그거 진짜 무서웠어 근데. 아 그러네. 일단은 지금 피아노를 배운 적이 한 번도 없으셨고 네. 그냥 그 역할 때문에 그냥 부르지 외워서 외운 거를 지금 한번 우와 진짜 이거 모르겠네. 뭐 아버지 너무 뭐야 아 지금 떨려가지고 지금 살짝 의심이 가는 게 원래 피아노를 쳤던 사람이었는데 쳐본 적 없다고 그러고 천재 소리 들으라고 일부러 그러니까 말이 안 되지 이거 아 그럼 한 번만 다 쳐주세요 한 번만 예 좀 이렇게 예 알겠습니다 네 와 신기하다 아 그거 진짜 무서웠어 막 웃으면서 하시죠 이렇게 만든 건 아버지예요. 날 이렇게 만든 건 아버지예요. 그러니 너무 억울해 마세요, 아버지. 와 이게 연기 와 이게 연기구나 진짜. 에바 가까이서 보니까 아 감사합니다 진짜 와.